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PM 테크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뻔해요. 뻔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꼭 한 번씩 영상은 다 올라오는 것마다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담아야 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조금 체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올라오는 거 나는 뭐 이게 좋다고 해서 뭐 이거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쭉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트로 좀 이미지로 그려놓고 엮어서 좀 추천주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일단 뭐 KPM 테크 제가 분석에 앞서서 오늘 시장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뭐 시장 보시면은 뭐 코스피도 1% 이상 또 밀리고, 코스닥도 뭐 이제 3% 밀렸다가 다시 3%까지 밀렸 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온 거 어느 정도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820포인트까지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염두를 하시고 좀 종목들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주부터 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뭐 현금 확보 이거 무조건 중요하다, 현금 확보 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우리는 현금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방 분위기 뭐 단타로 수익 낼수 있는 거는 수익을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방 분위기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괜찮죠. 자,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단타로도 뭐 이런 거 동화화성 이런 거뭐 스윙 될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단타 성공합니다. 뭐 이렇게 수익 뭐 단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은 먹어야죠. 뭐 이렇게 장도 안 좋은데 단타로라도 수익 뺄수 있는 부분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별로예요. 여러분들도 뭐 많은 마음고생 하시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시장 빠질 거 대비해서 무조건 현금 확보하시라고 하셔야 된다. 차라리 현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면은 이런 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항상 현금 확보, 포트상에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현금 비중 다 생각을 해놓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시장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미리 현금 확보를 할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분명히 뭐 전에 뭐 저희 방에서 아왜 이렇게 너무 짧게 짧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우리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벤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뭐 어디 이상한 업체들처럼 1년씩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한 달이라도 하시는 게 맞고, 현금 확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시장 자체를 아예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뭐 누구한테 뭐 리딩을 받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자체를 굉장히 잘못 읽고 있는데 어떻게 수익이 나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올라가는 것보다 빠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금 확보도 미리미리 다 해놓고, 짧게 먹을 거는 그냥 짧게 먹고 그냥 현금 확보 해놓고 이런 날 들어가서 그냥 먹어버리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번호 010-8619-9991 이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가입 가능하신 거고요. 진짜 수익 안 나시는 분들 저는 뭐 1년 뭐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도 안 해요. 뭐 1개월이라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느낌적인 감각을 좀 찾아가시는데, 주식을 어떻게 하고 시장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무료 체험방 이런 거, 무료방 이런 거 저는 안 해요. 시간 아까워서 안 하니까 뭐 무료방 있냐고 문의하지 마시고, 그리고 문자로 뭐 무료
추천주 이런 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시간이 아까워요. 차라리 이런 거할 바에는 종목들 더 분석을 해서 저희 뭐 방에서 수익 내드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방, 무료체험방 이런 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좀 KPM 테크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이거 바닥이 어딘지는 모를 때, 어딘지 모를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거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갔을 때 이 부분에서 사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제 영상을 봤으면은 지금 이 부분에 사서 이만큼 어제까지 뭐 수익 내고 오늘 또 한번 먹고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KPM 테크가 이 휴메니젠 관련해서 뭐 코로나 치료 이걸로 관련해서 묶여 있는데,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KPM 테크는 우리가 텔콘이랑 좀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여기는 좀 세력들이 굉장히 운전을 험하게 하기 때문에 안전벨트 꽉 붙잡고 좀 타이트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거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제 말씀을 듣고 대응을 하셨으면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왜 KPM 테크를 왜 같이 텔콘이랑 봐야 되냐? KPM 테크의 경우는 휴메니젠에 좀 텔콘이랑 이제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총 49억. 뭐 많다면 많은 돈이죠. 좀 49억 정도를 좀 휴메니젠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KPM 테크 늦을 것 같으면은 텔콘 이거 매수하시라고. 그래도 충분히 수익으로 먹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KPM 테크 이 휴메니젠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좀 임상의 모든 단계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현재 뭐 3상 진행 중이라는 부분도 조금 염두를 하셔야 돼요. 3상을 진행 중이지 3상이 완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바이오 이런 거 투자해 보신 분들은 뭐 아실 건데 임상 전에 과정 중에 가장 통과가 어려운 게 3상이에요. 보통 1상, 2상, 2상 정도는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승인 나는데, 이 3상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조금 부러진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3상은 좀 어느 정도 좀 부분적으로라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KPM 테크가 뭐 3상이 뭐 진행 중이고 뭐 아직도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이슈를 받으면은 세력들이 엄청 잘 끌어올리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조금 내가 만약에 뭐 이 종목으로 뭐 20% 이상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10%부터는 좀 어느 정도 좀 분할적으로 매도를 좀 치면서 수익을 걷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먹을 만큼 먹고 나오면 돼요. 세력들이 흔드는 거 괜히 더 가겠지 버티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 챙기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살짝 아래에서 좀 분할 매도로 하시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좀 챙겨 나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관련주 종목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먹을 만큼 먹고 차라리 나오고 다시 먹고 이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위태위태할 때는 빨리빨리 먹고 돌아서 나오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방 분위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오늘 뭐 수익 날 거 나고, 여러분들 지금 뭐 분할 매수 뭐 할 거 하고 평단 관리 하고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바쁜 일 있으면 그런 것들 처리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남들 진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미치겠고 막 머리 뒷목 잡고 이럴 때 우리는 여유 있게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뭐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뭐 지수 빠지면서 지금 뭐 밀리는 조금 밀렸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제가 추천을 해드릴 때 뭐라고 해드렸어요? 하루에 무조건 비중 다 채울 생각 하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35,900원 어제 매수를 뭐 비중 뭐
5% 이렇게 진행을 했다. 어제 5% 중에서도 뭐 이제 뭐2.5% 매수를 했고, 오늘 같은 날뭐 1%, 1.5% 이렇게 해서든지 좀 매수를 하시면서 조금 비중을 채워 나가면서 평단 관리하고, 결국에는 어차피 언젠가는 뭐 지수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슈 받아서 같이 올라가면은 그때 수익 뽑아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뭐 내일 당장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굳이 하루 만에 우리가 다 비중을 채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런 거 32,500원 이 이하로 좀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뭐 조금 사고, 그 다음에 내일 좀 사고, 모레 좀 사면서 조금 평단 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뭐 지수 올라오면서 2차전지 이슈 받으면서 반등 나올 때 크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꾸 미리 혼자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계속 뭐 비중 오바라든지, 이거는 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힘들다, 주식에 있어서 굉장히 피곤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 안전이 우선이고 수익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말한다고 해서 뭐100%다 지켜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조금 귀뚱냥이라도 좀 듣고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싼데 가봤자 여러분들 돈 버리는 꼴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1개월만이라도 하시면서 좀 시장 정확히 보고 어떤 식으로 지금 종목들 대응을 하나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